오늘 제 설교를 저기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제목을 땄는데,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 두 가지 단어를 따면 소유와 생명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실력이 없으니까 일주일 내내 끙끙거리면서 설교 준비를 하죠. 그러다가 어저께는 예기치 않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마치 저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래서 특별한 손길, 도움의 손길을 받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교인들의 이야기와 나눈 것을 다 뭐 반영하기는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사람을 이렇게 거론하는 건 좀 신뢰가 되고 누가 될까 싶어서 좀 조심스럽지요. 근데 짧은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적인 얘기를 제가 많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고, 또 그리고 오늘 주제하고 적합하기 때문에 그 일부만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어떤 우리 한인 할머니께서 위독하시다고.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는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널싱홈으로 옮겨가신다고 해서 방문을 못했죠. 그리고 토요일 어저께 드디어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 노스리버티에 있는 그 널싱홈인데, 연세가 많으신 한인 할머니셨어요. 침대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손을 잡고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 아기를 낳으면 가급적이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같이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또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교우들 중에서 세상을 떠나서 운명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게 돼요. 다행히 이제 이런 에임스나 아이오와 시티 같은 경우에서는 젊은 교인들이 많으셔서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보면, 아, 이분이 얼마쯤 더 사시겠다, 아니면 오래 가지 못하시겠다 하는 그런 경험식이 생깁니다. 근데 그 할머니도 뵈니까, 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다시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실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겠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뭐 며칠이라고 해서 뭐 일주일 이런 건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이제 안부 인사를 주고받고, 그리고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여쭤봤죠. 그랬더니 잠깐 뜸을 들이시더니 열심히 사세요,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돈도 다 필요 없어요. 뭐도 다 필요 없어요. 목사님, 소용없는 일에 힘쓰지 말고. 그러면서 말씀을 줄이셨는데, 앞에 하셨던 열심히 살아요 라고 한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함께 드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알지 못하고 저도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제 상황 이러이러저러한 것을 살펴서 그렇기 때문에 너 열심히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오랫동안, 아니 평생 동안 사셨던 그 삶을 돌이켜 보면서 이제 그 삶의 종착역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쯤 해서 남기고 싶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에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자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조금만 돌아와 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유산을 좀 형과 나눠 갖게 해달라는 거죠. 형이 왜 그 유산을 뭐 다 가졌는지, 얼만큼 가졌는지 분배해 줬는데 그것이 모자랐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의 요구는
정당한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보면 이런 재산의 유산의 문제가 생겼을 때 랍비에게 와서 그것을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고 랍비는 그것을 재판관처럼 판단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조정해 주는 거죠. 지금처럼 뭐 법관이나 이런 사법제도가 없었을 테니까 그런 랍비나 동네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대신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하고 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거절했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일은 하지 않겠다. 왜? 더 많은 일,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내심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근데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15절에 보면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동생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탐심을 물리쳐라.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면 여기 탐심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잖아요. 근데 그 욕심이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탐심, 그 욕심이 탐심이에요. 근데 여기 아까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으로 봐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으로 봐도 그렇고 이 동생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예를 들자면 탐심, 지금 이 상황에서 욕심을 부린 사람은 우리 형이지요. 근데 형을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되면 이 동생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탐심을 물리치래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형은 동생에게 물려줘야, 나눠줘야 되는 유산을 자기가 다 독차지했으니까 분명히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욕심쟁이에요. 이 동생은 어떨까요? 형에게 자기 재산을 빼앗겼으니 무척 화도 냈겠죠? 억울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움을 청하는데 그 과정이나 절차는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그 동생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동생의 속셈, 속마음. 여기 보면 형과 동생의 마음을 살펴보면 누가 더 먼저 했느냐? 누가 더 욕심이 크냐? 누가 그 탐심이 더 지독했느냐 뭐 이런 것은 따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형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거나 잘못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형의 마음과 동생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 것 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질문해 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판단을 내리셔서 그 동생에게 정당한 동생에게 돌아올 적당한 유산을 나눠줬어요. 이 동생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동생의 삶이 그런 물질에 대한 욕심, 탐심이 없던 삶이었다고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형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동생의 것을 가로챘던 그 형의 마음이나 형이 내 몸까지 다 가져가 써라고 해서 울고불고 했던 그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동생도 역시 행복한 삶을,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형제의 마음이 50보 100보 그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다 같다. 시작은 똑같다. 다 탐심에서 시작했다. 라고 본 겁니다. 아무리 동생이 그 절차가 정당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약자로서 억울했다 할지라도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손해보고 살라거나 이럴 때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는 꼭 참는 게 미덕이라거나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대충 살지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는 밟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동생의 마음도 형의 마음도 다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본 겁니다. 동생이라 할지라도 좀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그 물질에 대한 생각, 인생의 목표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의 지위에 오르면 요즘 우리 하는 말대로 같이 똑같이 했을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탐심을 버려라 한 다음에 구연에서 왜 탐심을 버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아마 믿음 좋은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마음을 다독이신 분들은 맞다라고 동의하실 겁니다. 참 감사하지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떤가요? 소유가 조금 더 있으면, 넉넉하게 살면, 물질이 풍족하면, 그 뭐 물질이 풍족하다는 것은 뭐 집에 몇억 달러씩 몇천, 뭐 몇만 원씩 쌓아놓고 사는 그런 정도는 아닌지라도 참 편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부자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저도 전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뭐 몇백만 불 가진 사람들도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쓰면 쓸수록 모자른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부자란 얼마를 갖고 있었는지 그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없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갖고 싶을 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주저함 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자다. 물론 그 부자들도 그렇게 물건을 쓸 때 이것보다 좀 더 싼 게 없을까, 또 좀 더 가격 대비 만족도는 높은 게 없을까 한번 따지면서 살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소시민들처럼 오늘 밥 먹는데 12불짜리 먹을까 10불짜리 먹을까, 시장을 콩나물을 사면서 이게 50짜리 이걸 조금 더 아낄 수 있는데 저기 가면 생선이 더 싸서 일부를 아낄 수 있는데, 그런 삶이 아니고 그래서 아등바등 사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차가 필요해요 그러면 포르쉐 한 대를 턱 사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지요. 그것이 뭐 포르쉐가 아닐지라도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할지라도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소유가 좀 넉넉하면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요. 소유가 좀 풍족하면 삶이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삶이나 특별히 우리가 뭐 미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들 이런 뭐 유럽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향하는 방향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어린 친구들은 뭐 그 역사가 길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저만 해도 제가 10대 때 20대 때 살 때 다 힘들었으니까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냉장고가 없었어도 매일같이 삼겹살을 먹을 수 없었어도 그냥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삶의 가치, 살아야 되는 목적이 좀 뚜렷한 시대를 살았지요. 그래서 그건 뭐 역사적 부름이다, 뭐 소명이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그러면서 살았는데 요즘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자고요. 특별히 저는 IMF 전후, 그 다음에 이 미국의 금융위기 2008년도 전후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들은 얘기니까 얼만큼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방문 교수님들이 오셔서 한탄스럽게 하신 얘기예요. IMF를 겪고 나니까 뭐 이제는 고귀한 철학이니 이상이니 뭐 삶의 가치니 목표니 대학에서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물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는 것이 뭐 사람들의 제1순위 관심사였지만 야 그래도 상하이 진입탭에 와서 인생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문학을 논하고 왜 이랬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마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을 취직시키기 위한 취업 학원처럼 변화받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워하셨어요. 뭐 서울에 있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은 말할 것도 없이 저 지방의 대학으로 국립대학 아닌 그런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가면 그게 더 심각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을 이렇게 바꿔갑니다. 물론 진지하게 얘기할 때는 고민할 때는 이게 아니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심코 툭툭 내뱉는 말이 야 먹고 사는 게 최고야. 돈 조금이라도 더 주는 데가 돼.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인생의 생명이, 가치가, 행복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 하고 생각하십니다.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나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
나보다 연봉이 더 많은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아, 그 사람은 뭐 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와서는 나보다 더 많이 수비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유능해서 그렇고 그 사람은 잘나서 그렇고 심지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해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서 신앙과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자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그렇겠지요. 과연 그런데 우리 인생이 좀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가치가 생명이 인생의 구원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좌우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 가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네요. 비유는 비유니까 현실적인 것보다는 좀 더 극적이죠. 사실은 이런 일들이 뭐 많지는 않을 거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결과도 좋았어요. 수출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노후 대비도 잘 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 해를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평가했어요. 여러분도 이 사람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잘못했나요? 왜 어리석다고 비판을 받아야 했지요? 열심히 일한 게 죄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저축한 것이 죄인가요? 그게 무슨 죄예요? 아니죠. 이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나요?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건 없지만 남의 것을 때려서 뺏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면서 지적한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어로 서로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19절에 있는 여러 해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20절에 있는 오늘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모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자, 놀자. 근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이 사람이 한 가지 잘못 생각한 것 또는 이 사람이 계산하는 데 좀 빠뜨린 것이 있다면 그 여러 해를 계획 세우는데 그 여러 해의 계획이 오늘 밤에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한 거지요. 아니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부를 축적하는 데는 많은 것을 잘 일을 하는 데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로운 능력도 또 이 사람의 그런 출중한 기술도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고 하는 계획도 그 계획이 오늘 밤에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실존적인 조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 말씀대로 하자면 다 쓸모없어요. 인생 헛된 것을 소비하지 말아요. 오늘 끝날지도 모를 아니면 잠시 후면 끝날지도 모를 분명 하소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밤 불려가게 될 그 어리석은 사람이 택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길일까요? 물론 많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길이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만 그런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 키 역할을 할 만한 것을 하나를 좀 찾아보죠.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여러분 다시 보시겠어요? 거기서 나라고 하는 것을 얼만큼 많은 사람이 반복하고 있는지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비유니까 비유로서 들으시더라도 그 사람의 심리나 상태 또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아니라
내 복권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복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나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강조하지요. 이 사람 생각에는 나가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나를 비우고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예수님 같은 분 정도나 가능하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정도의 차이지요. 이 사람 속에는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없어요. 그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만이 썸바디고 그 나머지는 다 노바디예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렇게 산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거죠. 이걸 우리는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누구를 때리고 미워하고 그것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탐심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이브 얘기 잘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고 먹음직스럽다 라고 탐심을 내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부터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서부터 탐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을 비우고 우리를 자유롭게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스트럭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요. 근데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버리고 완전히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죠. 여러분들이 요즘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같이 하면 좀 더 강해질 수 있어. 어떤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열 걸음 가는 거하고 우리가 다 함께 한 걸음 가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죠. 보통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마음을 비워라, 탐심을 버려라 하는 것에서 끝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정리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도 우리가 그 핵심적인 단어들, 서로 대비되는 단어들을 찾아봤으니까 여기 21절에서도 성경을 읽어보면 무엇과 무엇이 대비되나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것. 여기 보면 재물을 쌓아둔 거나 부유하다고 하는 것을 뭐 같다고 본다면 자기와 하나님이 대비되지요. 그러니까 탐심을 버리는 것에서 더 나가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 부유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또는 요즘 뭐 교인들 중에 부자가 많으니까 부자들 보고 다 가난해지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깨끗한 부자가 되라고 하거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점프하는 거라고 봐요. 신앙생활을 해서 잘해서 뭐 부자가 되고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의 구체적인 것이 뭘까? 예를 들자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서로 부유함이 있나요? 어떤 경우에는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없기도 하지요. 만나면 재밌게 얘기하고
뭐 한 잔의 커피를 마시더라도 아니면 쿠키 하나를 먹으면서라도 부유하게 삶을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나요? 여기 성경에서 여기 부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물론 물질적인 부유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것, 많은 것 그렇기도 하지요.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 했을 때는 이렇게 그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부유하다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이 부자는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디모데를 보면 그 디모데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부유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로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부자는 자기에게는 너그러웠어요. 자기에게는 선을 행했어요. 자기에게는 선한 사업을 많이 했어요. 자기에게는 많이 나눠줬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할 수 없으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해야 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일이었는데 이 사람은 못한 거지요. 여러분 요즘은 뭐 이걸 좀 바꿔서 어떻게 쓰기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개같이 벌더라도 정성같이 써라. 이 사람은 정성같이 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이라는 것은 쌓아주기 위해서 버는 건가요? 아니죠. 잘 쓰라고 버는 거예요. 써야 하는 거죠. 소유라고 하는 것은 움켜쥐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하자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삶,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삶이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의 말씀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대화를 나눠가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네. 자신있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만나실 준비 되셨어요? 대답이 없으세요. 구원받은 믿음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왜요? 죄를 많이 져서요. 그래서 우리 죄는 우리가 짓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죄책감 갖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사해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그걸 잊어버리셨다. 구해주셨다. 그러니 하나님 만날 준비 잘 하시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확신과 소원을 편하게 잘 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할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분이 무슨 죄를 졌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설교와 오늘 성경 말씀과 그분의 삶의 앞뒤를 얘기해보자면 부자처럼 나를 위한 삶을 많이 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생명이, 구원이, 가치가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기보다는 하나님께 부유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한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궁극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 부유한 삶 그것이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와서 살아야 하는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그 할머니의 말씀이 어우러져서 저에게 큰 메아리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곳에 그 사람의 가치와 구원과 행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삶의 이유를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이, 삶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영생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부유함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